네 번째 옥문산. 1188 1188 도착도 안 했는데 밤 10시 23분. 자, 옥문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공기는 썰렁한데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괜찮네요. 대기는 어두워서 등산로 입구를 겨우 찾았어요. 아랫배가 1.3km 남았어요. 옥문산도 평지는 별로 없다고 해요. 가도 가도 끝없는 오르막. 이제 아랫제 다 와갑니다. 악선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정상으로 갈수록 50m? 산이 뾰족해진다고 합니다. 어딨지? 아랫제 자꾸 오르제. 자꾸 오르제. 여기는 아랫제인가 봅니다. 오우, 여기가 옥문산까지 1.5km 남았어요. 하늘에 달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달무지 멋지다고. 멋진데 영상으로 표현이 안 되네요. 사진에 1.5km만 가면 됩니다. 간만에 나타난 평지에 활력이 넘쳐 흘러요 라고 했지만 험준한 바윗길에 정이 떨어져요. 가파른 계단도 반갑지가 않아요. 이제 정상에 다 온 듯해요. 외투를 꺼내 입어요. 어때요? 정상은 춥거든요. 금자탑을 대구지방환경청 청도군. 야, 이게 뭐야? 여기 대구야? 정상석이 보입니다. 드디어 1188m의 옥문산 정상입니다. 1188. 손실에 빨리 사진 찍고 들어가야겠다. 오늘 인증사진을 찍어봅니다. GPS 켜고 일단 앱을 켜고 카메라를 맡기고 브리씨, 자 몸매 무쇠를 단정히 하고 찍혀요. 하나 둘 셋. 어우, 잘 나왔어. 이제 하산합니다. 너무 추워. 자, 장갑 끼고. 야간 산행은 안전이 최우선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낮에 왔으면 좀 내려와. 이거 산 중턱 계단에서 잠시 쉬어가요. 울산 도심이 보여요. 단백질바를 맛있게 먹어보아요. 미숫가루도 타 먹어요. 땡이가 되네. 그리고 또 하산. 혹시 찾아보지 뭐. 근데 식량이 하나 좀 있는 거예요. 먼지가. 드디어 등산로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8km를 마을이고. 걸었네요. 어쨌든. 지금 새벽 2시 52분이네요. 2시 52분. 주차장까지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온통 주변이 사과 과수원이에요. 사과나무인가? 오전 3시 반 출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